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557페이지 보십시오. 페이지 557.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온다?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만 있다? 여섯 가지만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하는 것들? 수립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수립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머리 짜만 타서 몇 가지 썼어요? 여섯 가지. 그래서 뭐만 썼었죠? 용용, 개, 도, 시, 수, 기, 도, 정, 지, 마지막 입 해가지고 여섯 가지가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아까 정리하라 그랬잖아. 근데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군 관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용도지역이 뭐더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지, 개도 시수가 뭔지, 기반시설이 뭔지 하나하나 내용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부터 살펴본다? 용. 여기 뭐죠?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용도지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용도지역의 개념 정리는 우리 용어에서 했었어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랬었죠. 즉 용도지역은 왜 지정한다? 토지 이용이나 그 위에다 건축물을 짓는데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같은 걸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어?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도지역이 21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겹쳐서 중복되게 지정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용도지역의 개념 정리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용도지역에는 어떤 것들이냐? 그 여러분들 책에 나오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아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첫 시간 마지막 끝날 때 국토의 용도 구분에서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진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녹 이렇게 나눠지고 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눴다? 아홉 가지만 법률에서는 세분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주상공녹, 보생계, 농자. 머릿자만 딴 거야. 주상공녹, 보생계, 농자. 여기는 법률에서는 이렇게 아홉 가지만 분류합니다. 그 중에 다시 도시지역만. 아까 도시지역 뭐로 나눠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도시지역만 다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모든 내용을 다 법률에다 시시콜콜하게 다 만들 수 없어서 법률의 조항을 만들어 나가면서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법률 조항을 만들어 나가면서 일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또는 자주 개정되는 건요. 법률에다 시시콜콜하게 모든 내용을 집어넣지 않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일부는 대통령한테 법을 만들라고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그걸 법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법률 이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시행령 속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서는 그렇게만 만들어놨어. 예, 도시지역은 세분하게 세분이라는 건 자세히 나눈다는 얘기죠.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시행에 와봤더니 주거지역은 뭐로 나눴다?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눠놓고 전용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주거지역만 6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뭐?
제1종 천연주거죠. 제2종 천연주거죠. 제1종 일반주거죠. 제2종 일반주거죠. 제3종 일반주거죠. 마지막 준주거죠. 그래서 여섯 가지로 나눠지고 상업지역은 몇 가지? 네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육은 네 가지로 나눠지고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해서 이것도 세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것. 따라서 도시지역만 해도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주상공록을 더 세분화시키면 6433 해서 총 16가지 용도지역으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16가지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몇 가지? 세 가지로.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경관 각각 세분화되셨고 각각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다? 도시지역 16가지, 관리지역 3가지, 농림자부 하나 해서 총 21가지 용도지역으로 뭐 된다? 세분화된다는 것.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아까 제가 21가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렇게 21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 557페이지부터 어디까지? 558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내용들 그거 다 정리해야 돼요. 사실은 용도적의 종류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우리 부동산 꼽아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용도적이에요. 이 용도적을 모르면 토지 다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토지의 출발점은 용도적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21가지 용도적이든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용도지역의 21가지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첫째, 구경하려고 만들어놨다. 두 번째, 심심해서 만들었다. 세 번째, 토지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었다. 정답, 토지에다 지정하려고 21가지 용도지역을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럼 토지에다 지정하려면 누가 지정할래? 지정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정권자가 누구 되냐? 요거는요, 아까 무슨 절차에서 지정한다 그랬죠?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수립 절차,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지는데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요 일단을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용도적, 용도지역적 요거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알았으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한 자? 결정 고시한 자. 이반한 자는 초안만 작성한 거고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결정 고시한 자. 바로 결정권자. 이 자가 용도지역을 뭐한 자다?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됩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자. 그 자가 결국 지정권자가 되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와 같다는 것.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네 번째. 그럼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떤 요구했을까? 지정하면 그 지정했잖아. 그럼 지정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에서 지정할래? 지정 절차죠. 원래는 무슨 절차에 의한다? 지금 말한 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뭐 해야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예, 도시군 관리를 결정고시해서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는 용도적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지 않고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지 않고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지정의제, 결정고시의제라는 요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이걸 특례라고 합니다. 이걸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부르죠.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다음 같은 건 이러한 용도적으로 의제는 뭐뭐 한 것으로 본다가 의제야.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보면 간주와 추정이 있는데 그중에 간주와 같은 뜻입니다. 간주 이코로 의제라고 한다. 지정된 거로 본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볼까? 예를 들어보죠. 여기가 뭐랍니까? 바다랍니다. 이 바다인 공유수면이라고 되죠. 공유수면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물을 뭐라고 한다? 공유수면을 한대. 그 바다인 공유수면을 이번에 뭐 한답니까? 매립한답니다. 매립한다는 건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들겠다. 여기를 매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립하고자 하는 뭐가 있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매립할까? 심심해서 매립한 게 아니잖아. 이게 뭐 쓰려고? 농경지로 사용하려고 매립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자, 바다 말고 육지 쪽. 이쪽은 이제 이쪽은 바다고 요까지가 바다에서 요걸 매립하는 거죠. 쏙 들어간 이 바다를 매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뭐예요? 육지잖아. 여기가 이미 무슨 용도적으로 됐었다? 농사지는 농림적으로 이미 지정됐었다고 가정해봐. 그럼 농림지역이니까 농사 짓는 데인데 여기도 왜 매립한다? 농경지로 사용하려고. 여기도 뭘 하려고? 똑같은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려고 바다를 매립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자,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의 내용과 같은 목적으로 매립하더라 이 말이죠. 같은 목적이죠. 그때는 여기도 뭐로 쓰려고?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이용하려고 매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 매립이 다 끝나고 나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 이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거쳐서 여기가 농림지역이야 라고 결정 고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이반 절차, 결정 절차 거칠까? 안 거쳐도 된대. 그럼 뭐만 하라는 얘기야? 매립이 다 끝나면 여기서 뭐 받는다? 매립 준공 인가라는 걸 받는데 그 매립 준공 인가 받은 그날부터 매립 준공 인가부터 요 지역은 뭐로 본다?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무슨 지역? 농림지역으로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때부터 매립 준공 인가부터 이 지역은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점만 갖고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고시는 따로 해야 됩니다. 지정된 것까지만 보기 때문에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럼 매립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여기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도시적으로 하고 싶어. 그때는 뭐죠? 매립 목적이 다를 때는 원칙으로 갑니다. 원칙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여기는 도시적하고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죠. 아니면 매립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다 또는 이웃하고 있다. 자,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여기는 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게 이 매립하는 이 지역이 여기까지는 농림지역, 이쪽은 관리지역,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은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다고 하죠. 그때는 어디 간다?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원칙 뭐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만 지정된 거로 보죠?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만 매립 준공 인가부터 요 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매립 목적이 다르거나 즉 여기를 신도시를 만들려거나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원칙으로 간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간다는 뜻이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아예 결정 고시된 거라 본다. 이거는 고시된 것까지 보기 때문에 따로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웃하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로 끝나야지 지정 고시된 거로 본다면 우리는 틀려버립니다. 요거는 근데 지금부터는 아예 고시된 것까지 보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뭐를 지정했더니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답니까? 다섯 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걸로 본답니다. 머리점만 따서 항어산 택전이라고 씁니다. 항어산 택전 다섯 군데 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이 지역은 다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558페이지 맨 밑에 쪽에 나오죠. 이때 항이 뭐죠? 항만 구역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항구로 지정하는데 그중에 연안항,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걸 항만구역을 합니다. 그럼 바다인 여기다 항만구역이라는 걸 여기다 지정하면 이 항만구로 지정된 이 지역은 뭐로 본다는 얘기야?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만구역이 다 도시지역입니까? 아니에요. 첫 문제 그렇게 내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거라 본다. 땡 틀려버립니다. 뭐가 빠졌어?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육지쪽이 바다쪽 말고 육지쪽이 이미 뭐로 됐다? 여기는 도시적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일 때
요 항만구로 지정되는 요 지역도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옆에가 관리지역이거나 옆에가 농림지역일 때는 아무리 항만구역을 여기다 지정해도 그거는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보십시오.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이어 접해 있는, 연이어 접해 있는 이 공유수면 여기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장으로 본다. 자, 주변이 이미 도시역이니까 항만구역도 도시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항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구역이란 고기잡이 배가 들락거리는 항구인데 그때도 주변이 이미 도시적으로 지정됐을 때만 이 어항구역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대로 본답니다. 세 번째는 산업단지인데 이 산업단지는요 몇 가지가 있다냐? 세 가지 산업단지만 도시역으로 합니다. 자, 여기다 산업단지를 지정했는데 이 산업단지가 무슨 산업단지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세 군데 산업단지를 지정고시된 지역들은 전부 다 여기가 뭐 된다? 도시역이라는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즉 여기가 예를 들면 전부가 농림지역이었었어요. 근데 농림지역이었던 저 시골에다가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만 도시역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뭐였죠? 농공단지라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시골에 지정되는 게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역으로 결정고시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역으로 결정고시역으로 본다. 땡! 틀려버린다는 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지역에다가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안에다가 이 말길이 무슨 지역? 관리지역. 자, 우리 관리지역 하면 아까 어디가 관리지역 있었죠? 우리 용도지역을 다시 봐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한 게 무슨 지역? 그래서 관리지역이란 뭐 하는 지역 그랬죠?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한 게 무엇도 아니면서 그것에 각각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그걸 관리지역이라 하는데 요 중간 완충지대인 관리지역 안에다 요번에 뭐가 지정됐답니까? 농지법에서 나오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 됐답니다. 그럼 관리지역 위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지정했다고 해서 이 지역이 그대로 계속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다냐 얘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서 나오는 거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면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이죠. 지정하면 이 지역은 그대로 계속 관리지역일까? 아니랍니다. 바뀐답니다. 뭐로 바뀐대?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린답니다. 여기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관리지역 안에 있는 데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면 이 지역은 계속 관리지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라는 산림, 여기 나무들이 우거진 산림인데 이 산림을 이번에 뭐로 지었다?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됐습니다.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면 이 지역은 역시 더 이상 관리지역으로 보지 않고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결정 고시생으로 봅니다. 즉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버립니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뭐로 보느냐는 건 보전산지를 지정고시하는 자가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하기로 본다 이렇게 고시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하기로 본다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로 고시해버리면 바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자, 문제는 이런 데서 아까 산업단지까지만 했다 하나 빠지겠다. 택지개발지구하고 전원개발사업구에 빠졌죠. 자, 여기가 어딘데? 이번에 여기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했습니다. 그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여기가 농림지역이라 했을 때 더 이상 여기는 농림지역이 아니고 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이 지역은 뭐로 바뀐다?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상으로 본다. 왜? 택지개발지구란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일치감치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상으로 봅니다. 또 전환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 지정됐을 때 발전소와 관련된 부지가 전환개발사업구역입니다. 자, 그걸 부지로 지정되면 이 지역도 더 이상 농림지역 같은 게 아니고
도시적이라는 용도적으로 결정 구시상으로 본다. 단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부지는 제외. 왜? 수력발전소는 척적 산중에 처박혀 있고 송변전소 부지 같은 건 송전소변전소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거기는 가까이 오지 말래요. 따라서 그런 데는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수력발전소 부지하고 송변전 설비 부지는 지정구시 돼도 도시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예외까지. 그래서 항어산 택전 다섯 군데 구역을 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장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었는데 여기서 사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택지개발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럼 이 지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적으로 확정돼서 그냥 가는 겁니다. 도시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게 중간에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하나도 공사 시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제돼버리면 이 지역은 뭐 될까? 종래 용도적으로 환원됩니다. 종래 용도지 무슨 지역이죠? 원래가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잖아. 전부가 농림지역이었던 이 농림지역으로 다시 뭐한다? 환원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환원이라는 게 종래 용도적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되는 순간 여기는 용도적이 도시적이 되었다가 다시 해제되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해. 공사가 완료되고 해제되면 뭐가 되죠? 그냥 도시적이야. 완료되지 못하고 해제되면 종래 용도적,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다시 뭔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돌아간다는 거.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런 도시지, 이런 용도지역에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래? 이제 뭐가 나오죠? 다섯 번째 용도지역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행위자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까 21개 용도지역마다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거 함부로 짓지 말라고 뭐 한다 그랬죠? 거기 행위제한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첫째,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랍니다. 한마디로 무슨 제한? 건축제한. 즉, 건축물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는 건축제한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저는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이라는 요 세 가지 제한을 뭐라고 부른다?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1가지 용도지역에 지정되면 요 21가지 있었죠? 저 21가지 용도지역 마다 각각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그때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하로 줘야 되고 용적률도 몇 퍼센트 이하로 줘야 된다라고 그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제한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건축제한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뭐라고 본다? 건축제한이랍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이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규모 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걸 한마디로 건축제한을 하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거 있죠?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은 용도지역마다 건축제한 그거 적용하지 않고 아무 용도지역이나 그런 도시군 계획시설은 설치해도 좋다 이 소리죠. 또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용도지역마다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열거되어 있는 그 건축물만 질 수 있고 거기 열거되지 않은 건 못 짓는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 용도지역만 어디일까? 첫 번째는 요거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에 모든 상업지역 네 가지 중1유군 공업지역 중에 준공업지역 마지막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준상, 준계 네 가지 뭐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준상, 준계 요 네 가지만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주거지역에서는 다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모든 상업지역 중1류군 다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중공업지역 다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계획관리지역 다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없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열거되어 있는 것만 짓지 말고 그 밖에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다 건축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는 거. 그게 네 군데 지역이 있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놓고 두 번째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그때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을 건폐율하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리 뭐라 본다? 이걸
건폐율이라고 말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걸 뭐라 본다? 건폐율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대지 면적이라는 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잖아. 평탄한 이 병정. 이게 대지 면적입니다. 여기다 뭐 했죠?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 건축물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건축물에 가장 바깥쪽 벽, 무슨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즉, 어떤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에 그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건물마다 벽 두께가 있잖아. 이게 몇 장 외벽이라 치잖아. 그럼 가장 바깥쪽 벽에 벽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을 뭐란다? 중심선. 그로 둘러싸인 요 수평 투영 면적, 요 면적. 요걸 뭐라 부른다? 요걸 건축 면적으로 표현하고 요 대지 면적에 비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럼 대지 면적을 얼마나 부를까? 여기다 숫자로 대표자. 대지 면적을 우리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건축 면적을 500제곱미터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건축 면적 500이다. 그러면 건폐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거 다 풀어봐. 건폐율은 대지 면적 1000분의 건축 면적 500 곱하기 100 이코로 50%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바로 건폐율 50%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건폐율 50%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대지 면적 전체에서 건축물을 그 위에다 줬는데 건축물에 그 얼마나 대지 안에다 뚱땅해 질 수 있냐 이걸 표시한 겁니다. 대지 면적에 비해서 요 건축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 따라서 대지 면적에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면 500제곱미터가 아니라 800제곱미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넓어지는 거죠. 이만큼 그죠? 1000제곱미터 대지에 이게 800제곱미터를 차지하니까 훨씬 더 건축 면적이 넓어지죠. 넓어진다는 건 건물이 더 대지 안에 뚱땅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뚱땅해지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이 몇 프로 되죠? 1000분의 800 곱하기 100으로 80%. 그렇다면 건폐율 80%가 나올 겁니다. 대지 안에 건물이 뚱땅해질수록 건폐율은 100% 쪽에 가까이 올라간다. 전 80%까지 올랐죠. 만약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밖에 안 된대. 그럼 200제곱미터의 건축면 대지 면적에 비한 건축 면적이 200제곱미터밖에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건물이 더 호축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20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1000제곱미터 대지에 200만 차지해서 건물이 쏙 올라갔으니까 건물이 날씬하게 올라갔죠. 날씬하게 좁아져서 올라갔죠. 그때는 건폐율 몇 프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분의 200 곱하기 100 10%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이 건폐율이 100% 쪽에 가까이 갈수록 대지 안에 건물이 가득 차는 것이고 0% 쪽으로 내려갈수록 대지 안에 건물은 홀쭉하게 짓는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폐율 네 멋대로 함부로 뭐 20%, 50%, 80% 막 짓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라고 어디에서 바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한마디로 뭐란다?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제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21개 용도점마다 건폐율 네 멋대로 함부로 크게 하지 말고 몇 퍼센트 이하로 지어라 라고 규제하는 걸 무슨 제한한다? 건폐율제한. 그랬더니 거기 21개 용도점마다 그럼 건폐율을 몇 프로까지 지을 수 있냐라는 게 나옵니까? 예, 거기 보니까 시행령상 기준에서 560페이지에 보시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5, 5, 6, 6, 5, 7 이거부터요. 6, 6, 5, 아니요, 다시,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21가지를 순서로 이렇게 써놨죠. 외워야 된다? 외우셔야 될 겁니다. 작년에도 시험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다?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10조밖에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순서대로 그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순서, 먼저 용도적의 종류 21가지를 순서대로 외워놓고, 그 다음에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그래서 21가지를 쫙 그렇게 외워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시행령상 기준이고,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납니다. 근데 실무가서는 이거 적용하면 안 돼요. 실무도 이거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 실무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우리 관할구역 있었죠? 그 관할구역에서 따로 만드는 법들이 이게 조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울특별시의 건폐율이 몇 프로 적용되는지 21개 용도점마다 몇 프로인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저 평택에서는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라는 걸 찾아보시면 거기서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게 실제로 증대는 검표율이지 우리가 여기는 556657 외웠다고 이거 실무에서 써먹었다는 작살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지막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하로 정해서 마지막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검표율과 관련된 것들. 자, 용적률이 나오네요. 그럼 용적률 제한은 또 뭐다냐? 용적률 이코로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됐습니다. 연면적 곱하기 101이 됐습니다. 그럼 또 연면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냐? 자, 그림으로 그러죠. 여기 대지 안에 건축물을 이렇게 하나 짓습니다. 그 이 건물에 뭐가 있을까? 각 층별 바닥면적이 있겠죠. 각 층별. 먼저 1층 바닥면적이 있을 것이고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면적, 4층 바닥면적 이런 식으로 층별 바닥면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합쳐서 뭐라 본다? 이걸 연면적이라고 부르더라. 이게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지면적을 우리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요 한 개 층의 바닥면적을 5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죠. 한 개 층마다 그 바닥면적은 500. 그럼 똑같이 올라갔다고 가정해. 500으로 올라갔다고 가정해봐. 그럼 연면적은 얼마 돼요? 2000. 와, 안, 똑같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같이 올라갔다고 가정하자 쉽게. 그러면 500짜리가 4칸이 올라갔으니까 4개층이니까 총 20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 그러면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용적률 이코로 대지면적 얼마 분의 1000분의 연면적 2000 곱하기 100 이코로 200%.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대지에다 지면 이건 용적률 몇 프로 한다? 200%짜리라 이렇게 얘기하자는 얘기죠. 아셨죠? 이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근데 이 용적률 네 멋대로 몇 퍼센트 뭐 짓는 걸 네 멋대로 줘서는 안 된대. 지금 말은 또 21개 용도점마다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고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고 대통령이 시행령에 봤더니 그게 어디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행령에서 나오는 게 있어. 562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시행령상 기준 제1종 전원주거죠? 50% 이상 100% 이하로 자라. 2종 전용주거죠? 100% 이상 150% 이하로 자라. 1종 일반주거죠? 100% 이상 200% 이하로 자라. 2종 일반주거죠?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총 몇 가지가 21개 용도점마다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고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를 들면 뭐를 볼까? 준주거지역 보자. 준주거지역하고 봤더니 준주거지역의 시행령상 기준은 얼마로 됐습니까? 200% 이상 500% 이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0% 이상 500% 이하. 그럼 최저가 200이고 최대가 500이란 뜻이네. 이렇게 범위로 주어졌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시행령에서 정한 거라 그랬잖아. 대통령이 정해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로 정한다? 도시군 태백 조례로 정하라 그랬잖아. 그럼 조례는 전국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강, 특시, 특도시군 전국에 있는 모든 관할 구역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 조례를 만들 때 준주거지역은 200%로 할지 250으로 할지 300으로 할지 400으로 할지 500으로 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지들이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준주거지역을 200으로 할지 300으로 할지 400으로 할지 500으로 할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예를 들면 우리는 준주거지역을 500%로 하자라고 하면 그때는 얼마 된다? 50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400%라고 하면 그때는 서울특별시는 준주에서 400%만 해야 됩니다. 조례로 마지막으로 정하는 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에서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조례로 400% 이하로 하자라고 하면 이건 서울에 있는 준주거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용적률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갔더니 저 부산 갔더니 부산에서는 얼마나 됐던가? 지들은 300% 이하라 이렇게 적했답니다. 그치? 또 어디 갔더니 옆에 여러분 또 성남시 갔더니 이 성남시에서는 얼마나 됐던가? 지들은 200% 이하라 이렇게 됐답니다. 그럼 이어 보는 겁니다. 어디 갔더니 너 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해요. 어디 저 목포로 가자. 목포시 갔더니 목포에서는 얼마나 한답니까? 지들은 500% 이하라겠다 한답니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전부 다 얼마에 들어있어? 200% 이상 500% 이하 사이에서 정했으니까 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여기 성남시든 목포든 목포시든 전부 다 이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디 있던 사람이 여기 목포에 살던 사람이 어디를 이사 갔습니까? 자, 어디로 갈까? 부산으로 갔습니다. 자, 목포에서 살던 사람이 부산 갔습니다. 그때는 목포에서는 똑같은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몇 프로였는데 500%면 큰 거잖아. 500%는 질 수 있었는데 어디 갔더니 부산에 갔더니 거기는 300%밖에 안 된답니다. 이 숫자는
저도 몰라요. 조례 마지막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수사지 꼭 이대로 또 애워두면 안 됩니다. 이거 애울 필요도 없는 거고 나중에 그 지역을 찾아봐야 돼. 하여튼 목포시에서는 500%였는데 부산시에서는 용적률 준주거 지역에서는 30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300%면 건물에 그만큼 연면적이 작아지는 거잖아. 500% 지수던 걸 300%가 낮아지니까 건물 연면적이 줄어들죠. 그 연면적이 줄어든다는 건 이 사용할 수 있는 바다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따지러 갔습니다. 아니, 내가 목포에서 이사 왔는데요. 어디 간 거야? 부산 광역시 도시계획관을 간 겁니다. 가가지고 뭐라죠? 아니, 목포에서는 똑같은 준주거 지을 때 용적률 500%였는데 왜 부산에서는 용적률 300%밖에 안 됩니까? 라고 따지면 부산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말할까? 이 사람 보고 온 사람 보고 가이 새끼야 그럽니다. 가이 새끼야. 가이 새끼야 뭡니까? 가십시오 이슬입니다. 거기다 새끼야. 새끼라는 말을 욕을 붙인 겁니다. 그죠? 왜 가랍니까? 아니 목포에서 500%면 목포 가서 지면 될 거 아니야. 목포 가서 준주거 지역에서 500% 지란 얘기야. 왜 부산에 와서 지랄하냐는 얘기입니다. 부산의 용적률은 300%면 부산은 몇 프로다? 300%밖에 못 짓는데 왜 500% 자꾸 내는 얘기입니다. 500% 짓고 싶으면 어디 가라는 얘기야? 목포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산은 300%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마지막 조례를 정한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는 지역마다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조례라는 거. 그래서 실무 가서는 반드시 용적률 몇 프로인지는 어딜 찾아봐라? 해당 지역의 조례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조례를 내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전국의 시험 문제가 동일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부산에서보다 목포서보다 서울서보다 문제가 똑같거든.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조례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한다? 시행령상 기준. 아까 율법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라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문제는 얼마 이상이라는 건 안 외워도 됩니다. 하한선을 외울 필요 없어. 상한선 최대 얼마까지다라는 그 상한선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어떻게 외운다? 상준공주녹관농자 또 이렇게 해야 돼. 상준공주녹관농자라고 상업지역은 최대 1500% 제일 높아. 준주거죠? 준말한 대로 아까 뭐라고 했어? 준주거죠? 500%를 했잖아. 상한선만 외우라고 했죠. 500% 이하. 준주거죠? 500. 공업지역은 400% 이하. 나머지 주거지역들 일반 주거지역과 전원주거지역은 300% 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 관농자지역은 80% 이하라고 이게 용적률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상이야. 근데 녹지지역 중에 행위제한이 가장 심한 보전녹지지역은 100% 용적률 허용하지 않겠대. 80%로 내려갑니다. 보전녹지역은 80%로 내려가. 대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산되는 계획관리지역이라 해서 여기는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든.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80이나 100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게 쭈루룩 거기 표가 돼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자료 5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료 나와있죠? 거기 있는 걸 애워두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 근데 이 용적률을 뭐 한답니까?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용적률을 뭐 한다?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서 완화죠? 자, 정비구역하고 또는 상업지역이야. 다른 용도지역 아니고 용도지역 중에 상업지역하고 아까 말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하는 정비구역 있죠. 그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일부를 뭐로 냈습니까? 공공설부지로 제공한답니다. 자, 무슨 말일까? 자, 여기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있죠? 여기가 이번에 재건축을 한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야. 여기서 이번에 뭐 한다고? 정비사업, 즉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를 공공설부지로 제공하였다. 이때 공공설부지라는 건 공원부지, 도로부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원 같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다는 건 이쁜 짓 한 거죠. 이걸 공원부지로 이만큼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들의 땅에 일부러 공원부지로 내놓으면 나머지 땅 있잖아. 이거 남은 땅. 여기다가 뭐 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지들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전보다도 대지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건축물 짓는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 용적률을 뭐 시켜준다? 이걸 완화시켜주겠답니다. 최대 얼마까지 완화할까?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에 200% 범위에서 완화까지 시켜주겠답니다. 용적률 200%라는 건 두 배란 뜻입니다. 최대 두 배까지 완화한대. 그럼 여기가 아까 준주거 지역이면 용적률 500% 했었죠? 그럼 용적률 500% 적용된 걸 500%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용적률 원래 500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500%였던 걸 두 배까지 200%니까 10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준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를
상업지역이나 또는 정비구역 안에서 갖고 대지 일부를 공공설비로 제공하면 이쁜 짓 했고 그럼 니들은 용적률을 뭐 시켰다? 완화시켜준다. 최대 얼마까지?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 돼 200%인 200%인 그럼 2배인 500%에서 1000%까지 완화함으로써 건축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더 완화시켜주겠대. 그래서 니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놨다. 이쁜 짓 했으니까 거기는 용적률을 원래 적용되는 거에 200%인 2배를 더까지 최대 완화시켜준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창구 등의 경우 하고 있는데 그 창구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서만이야.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과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에서 창구를 지을 때는 용적률 몇 프로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높이 최대 얼마까지 자라 높이로 규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있죠. 자, 마지막 그 밖에 제한해가지고 뭐가 남습니까? 아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자. 여기가 아까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바로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은 3가지, 농림자본은 각각 하나하나. 아까 16가지, 3가지, 1가지, 1가지. 용도지역은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직 이쪽에 용도지역이 미처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용도지역이 뭐 됐다?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다 건축물을 짓합니다. 여기 건물 짓겠대. 그럼 여기 무슨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아, 아까 용도지역마다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 이 세 가지 제한이 있다 그랬는데 아직 이런 미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건축제한. 그때 건폐율은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이하까지 지을 수 있냐라는 제안은 어디 있는 걸 적용할까? 아직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으니까 적용 못할까? 아닙니다. 합니다. 왜? 사람 살고 있거든요. 그럼 사는 사람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건물 지켜야 한다? 자, 결론은 뭘까요? 아직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도 언젠가는 여기도 용도지역 지정됩니까? 안 됩니까? 언젠가는 용도지역 지정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거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일까? 16311. 아까 용도지역 총 몇 가지? 21가지. 여기는 용도지역 중에 한 가지로 여기 지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21가지 중에 한 가지로 지정되겠죠.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해야 되냐? 21가지 중에서 가장 해위자리 심한 용도지역이 어딥니까? 21개 용도지역 중에 가장 심한 게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해위자리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던 건축물들. 그때 그 건폐율 용적률을 어디에다 적용한다? 미정지역에다가 적용한다. 그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다가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걸 적용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아까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도시지역은 16가지로 관리지역은 3가지로 각각 세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뭐로 됐다? 그냥 도시지역하고 됐답니다. 그냥 관리지역하고만 됐답니다. 아직 나눠지지 않았대. 그런 지역을 뭐라 한다? 미세분 지역이라 부릅니다. 이때 미세분 지역은 두 가지가 있겠네. 미세분 도시지역, 미세분 관리지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 미세분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겁니다.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까? 미세분 지역에 대해서는. 첫째, 미세분된 무슨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 도시지역 16가지로 세분화된다 했잖아. 아까 여기 도시지역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 몇 가지 있다? 16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이 16가지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용도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지역이 가장 행위제한이 심하죠. 그러면 아직 미세분된 도시지역에다 건축물을 짓는 건 어디 있는 걸 지켜야 한다? 바로 보전녹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그걸 미세분된 도시지역에다 건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지역도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을 때는 관리지역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이 중에 가장 해위제한이 심한 게 바로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미세분된 관리지역에다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결론,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위제한을 적용하고 미세분된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용도지역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라고 나오죠. 그래서 용도지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밑에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 같은 거 지금 따로 풀어드리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까지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아셨죠?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중간에 이 책에 있는데 설명을 건너뛰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 근데 거기까지 지금 강의하려면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책에는 일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를 풀면서 물은 건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책에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왜? 시험 문제는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건 빼고 지금 강의하는 건 시험문제에서 가장 출제들이 많이 되는 거니까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라라는 말씀이니까 위주로 보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 있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그거는 혹시 없으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십시오. 거기까지 다 찾으려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벅찹니다. 지금 있는 것들도 작은 내용이 아니니까 시험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 내용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정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용도지구부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